너 나 좋아하냐? 이거 먹으면 사귀는 건가? 내 첫사랑의 시작. 그날이 1일이었다. 기정우, 호구이의 첫사랑. 너 오늘 우리 100일인 거 알지? 뭐냐? 선물, 종이야. 벌써 100일? 아, 또 있어. 나 시험 때문에 정신없이 몰랐다. 와, 나 갖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알았어? 인스타에서 봤지. 잘 맞지? 야, 사이즈 딱 맞는다. 어, 그래? 야, 근데 너 신발 사주면 어디 도망간다는데 너 이거 신고 도망가면 안 돼. 야, 이쁘네. 같은 고등학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아쉽긴 뭐가? 고등학교 갔다고 귀신 때리기 있기 없기. 뭐래? 에휴, 이제 여기도 마지막인데 우리 같이 사진이나 찍자. 일로 와, 사진 찍자. 아, 사진 찍자네. 어, 그 내가 하나 둘 셋 할게. 하나 둘 셋. 그때까지만 해도 17 첫사랑은 꿀처럼 달달했다. 와서 밥 좀 먹어. 오, 오, 불비다. 자, 먹겠습니다. 오빠 먼저. 뭐야, 나도 굴비 좋아해. 뭐 아들인만 입이야? 아들딸 차별하는 게 아니라 노후 대책이야. 똑똑한 자식이 용돈도 더 챙겨주겠지? 구미선, 아들 부심 쩌는 우리 엄마. 남편과 딸 없이는 살아도 아들 없인 못 산다. 어, 그럼 너도 고등학교 가서 한 20점 올리든가. 분리수거를 하는데 말이야. 나가서 먼저 가게 좀 봐요. 사람들이 양심 없이 쓰레기를 아들 배달 몰릴 시간이야. 내가 없으면 동네가 아주 쓰레기판이야. 아, 쟤 만방대가 쓰레기 타령이야 그냥. 호남형, 아빠. 든든한 나의 편이지만 아무 힘이 없다. 호인이라 쓰고 호구라고 읽는다. 너도 빨리 밥 먹고 가서 저 배달 좀 도와. 아, 왜 또 나야, 오빠는. 너는 공부도 못하면서 가게 안 물려받을 거야? 싫은 말고. 맛있죠? 호구준, 오빠. 명문대 의대 재학 중. 엄마의 자랑이자 나의 왼수. 나, 존재감 제로의 호구 인생 17년 호구이. 아스트로 숙소 이쪽으로 옮긴 거 맞아? 치킨 시키신 분이요. 치킨 반반 시키신 분 계세요? 여기요. 잠시만요. 저 치킨 시키신 분. 여기요. 여기요. 네. 아, 네. 17,000원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학교 교복인데.
세, 찍어야지. 네, 그 잠시만요. 아, 몰라. 해보자. 저기요. 아, 그 제가 담배 꼭 갚을 테니까 이 카드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싫은데? 왜 그래? 아저씨, 그 이거 한 번만 그냥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 이걸 안 해가지고. 학생 한 명이야. 진작 좀 빌려주지, 저 재수탱이. 아, 저 사람부터 이게 뭐 개망신이야. 자, 이제 고등학생이야. 당당하게 어깨 펴고. 거기 중학생. 저요. 중학생이 왜 일로 와? 아, 저 신입생인. 어? 아니, 얜 도대체 뭘 입고 간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왜 입고 있지? 아니, 넥타이 안 맸어. 걸레는 봤어도. 이 중학교 교복은 뭐냐? 어이가 없다 진짜. 입학 첫날이라 긴장했나 보네. 신입생이니까 한번 봐주자. 너 고딩 맞아? 중딩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강당에 가면 교복 물려주기 행사하고 남은 거 있으니까 얼른 가서 입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날부터 개망했어 진짜. 그래, 액땜 했다 치는 거야. 액땜. 자, 다시 정신 차리고 잘할 수 있다 우리. 4차에서 완전 떨어지고 그다음 5차에서 이제 걔가 우승한 거야. 아유, 이게 누구야? 호구이네. 오 마이 갓. 여가은, 나의 중학교 동창. 친구보다는 왼수에 가깝다. 또 같은 반이다, 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안녕. 다시 시작하고 싶었는데. 왜 하필 또 너니? 여기에 딱 가면 노래방까지 노래방. 그래, 오늘 생일이니까 나 노래방까지 쫙 쏠게. 시간이 큰 큰 애 축하해. 내가 먼저. 뭘 굳이? 고마워. 넌 집 가서 일해야 되지. 얘들아 가자. 가자. 밥 먼저 노래방 먼저.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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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가져오면 수행평가 0점이랬네. 누가 일부러 안 줬냐? 근데 넌 뭐 노트 내놔 안 내놔 별 차이 없을걸? 별 차이 없을걸? 안녕, 난 호구이야. 그 여기 앉아서 돼. 난 정덕희야. 그래. 그 이 오빠 좋아하는구나. 응, 엄마라고 불러줘. 은우 마누라. 마누라? 혹시 너도 은우 오빠? 그건 아니고 이 오빠 우리 가게 되게 자주 하는데. 진짜? 거기가 어딘데? 사인도 있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냐고. 사인이 중요하지. 반갑다 친구야.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하나 킵할래? 친하게 지내자 친구야. 정덕희, 별명 대포 여신, 장래희망, 은우, 마누라. 싫은데? 저기야, 쟤네물 유명하네요? 너 시골에서 왔냐? 이 동네에서 쟤네물은 간첩인데. 백제중학교 신지우, 완벽한 엄친아라 별명은 갓지우. 그 옆은 댕댕이 이강민, 두리안 세트로 유명해. 니들과 함께 지내게 됐다. 한종 고등학교에서 비주얼 담당하고 있는 정아쌤이라고 해. 자자, 니들 이제 중학생 아니고 고등학생이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쌤은 공부 못하는 건 용서해도 왕따, 배신, 셔틀 이딴 거 절대 용서 못한다. 지금 옆에 있는 짝꿍이 내 평생 갈 수 있는 친구가 되니까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 이상! 쌤, 몇 살이세요? 쌤? 아침 햇살! 스무 살? 졸지 말자. 다시 잘할 수 있다. 구이! 오, 2학년인가? 포스턴다. 한종 고등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클럽이지. 하이바. 재벌 3세 국회의원 판검사 아들딸 모아놓고 글로벌 리더를 만든답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지. 한유라, 클럽 하이바 리더이자 한종고의 여왕. 부잣집 딸. 양아준, 클럽 하이바의 부회장, 무려 국회의원의 아들. 얼마 전에도 국제 난민도끼 미국 본부에 초청됐다고 뉴스까지 났었잖아. 우리 학교에 그런 게 있었어? 넌 진짜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선배님, 안녕하세요. 1학년 여가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번 파티에서 뵀었는데 아버님은 잘 계세요? 헐, 너 저 선배 아니야? 아니, 모르는데. 그럼 그렇지, 깜놀했네. 하이바 부회장인데 2학년 중엔 저 선배가 제일 인기 많을걸? 아, 저 봉사 같은 것도 좋아해서 다음에 저 꼭 불러주세요. 너가 지훈이구나? 다음에 보자. 자식, 2학년들도 너 안 와봐. 개 유명한데? 야, 쟤 아까 버스에서 봤던 아니야? 누구? 아, 왜? 아까 너한테 까이네. 저기요. 아, 제가 그 다음에 꼭 갚을 테니까 카드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쌩 까는데? 야, 신경 꺼. 여기! 패스. 아니, 신준 쟤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난리요? 성격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구만. 눈이 뺐냐? 저 정도면 우리 은우 오빠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특이 뿌리지. 내 남친이 헐난데. 응? 딱 봐도 모태솔로상인데 남친이 있었어? 요망한 거, 얌전한 얼굴로 부뚜막에 딱 올라가 있었구만. 야, 너 끝나고 뭐하냐? 시간 있어? 왜? 아, 그, 나 당번 좀 대신 해달라고.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네? 응? 여기. 네 당번을 왜 내가 해?
나 이제 그런 거 해주기 싫어. 해줄 거지? 어. 아, 그래. 그럼 나 간다. 아, 그래. 후후이. 다음에 안 해줄 걸. 차은우, 인기 그룹 아스트로의 리더. 얼굴 천재, 호구준의 절친. 어? 오랜만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은우.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찍으려고 스탠드 이쪽으로 묶였잖아. 그랬어? 앉아, 앉아. 어? 어? 은우? 은우 왔어? 야, 어, 안녕하세요. 잘 찍어줘. 아, 저기, 은우야. 사인 좀 왕창 해주고 가. 네 사인 여기다 붙여놓으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 백장에 넣고 갈게요. 이거. 어, 오케이. 먹어.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음료수도 마시고. 근데 오빠 이게 진짜 많더라. 내 짝꿍 장래희망이 오빠 마누라래, 마누라. 그래서 말인데 그 덕기한테 오빠 얘기하면. 안 돼. 어. 어? 안 돼. 안 되겠지? 짠. 우리 고유 요즘 잘 지냈어? 얘 바빠. 올해 연애하느라. 연애? 거기 남자친구 생겼어? 아 근데 요새 정우는 왜 이렇게 안 오니? 아 뭐 좀 바쁜가 봐. 근데 오빠 이제 할 때 끝났어? 응. 이제 쉬면서 우리 구이랑 맨날 보려고. 다정한 은우 오빠. 아마 그 사건만 없었다면 오빠가 나의 첫사랑이 됐을지도 모르지. 너무 막혔어, 너무 막혔어. 아휴, 맨날 막혀. 야, 왜 그래? 너. 어우, 왔냐? 언제 왔냐? 방금? 왜 그래? 야, 후구이! 응? 내가 살짝 좀 싸라 그랬지? 괜찮아? 어떡하냐, 이거 재무씨 꽤 오래 갈 텐데. 아, 너무 후구이한테 뭐라 하지 마. 물 좀 먹어. 물. 그렇게 내 풋사랑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고 말았다. 톡을 계속 안 보네. 프로필 바뀌었네. 너 아니지? 아, 긴장 속 장트러블이 또 도졌나? 아, 이런 똥방귀는 내려서 까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장이 안 좋아서 많이 실수를 했네요. 학생이었어? 생긴 거랑 다르게 냄새가 좀 독하네. 대박, 저렇게 생긴 애가 똥만 그래? 진짜? 말도 안 돼. 뭐지? 쟤도 꼈나? 이거 내 건데. 설마 방구 기사? 왜? 네가 똥방구 껴놓고 얼굴이 똥이 돼 있길래 이 갓남신 신지윤이 넘치는 매너로 누명을 덮었었다. 고마워. 이 은혜 정말 잊지 않을게. 좋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세 번 복창해. 271버스 안에서 똥방구는 제가 꼈습니다. 271버스 안에서 똥방구는 제가 꼈습니다. 더 크게. 271버스 안에서 똥방구는 제가 꼈습니다. 발음 똑바로. 271버스 안에서 똥방구는 제가 꼈습니다. 잘했어. 내 얼굴에 똥칠한 죄로 넌 한 달간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넌 이제 내 종이라고. 정말 고맙긴 한데 그래도 종이라니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271버스 안에서 똥방구는 제가 꼈습니다. 더 크게? 그럼 271버스 안에서 똥방구는 제가 꼈습니다. 271버스 안에서 똥방구는 제가 꼈습니다. 거기 너 일로 와. 어, 일로 와, 일로 와. 너 지금 네 생각에 이 치마 길이 이게 너무 짧다. 어, 너무 짧아. 이 부분이 좀 내려라, 내려. 뭐 다리 예쁜 건 알겠는데 앞으로 좀 자제 좀 하자. 어? 그래. 아, 제 속이 아프니까 야매짱 걸렸어. 그러면 나 치마 길이 내렸잖아. 어, 꼬리를. 야, 내 야매떼가 뭐야? 몰라? 야동에 나오잖아. 아, 야매떼, 야매떼. 응? 저 쌤 별명인데 징그럽고 느끼하다고 붙은 별명일걸? 하필 담당도 체육이라 은근슬쩍 터치하는데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더라. 소름. 아, 근데 너 진짜 모르는 거 없다. 너 신입생 맞아? 흥. 적들의 정보력으로 쉽게 보지 마라. 내가 맘만 먹은 못 파는 게 없다. 이 남친 한번 싹 털어줄까? 응? 덕희야, 이게 무슨 뜻 같아? 사랑에 빠졌다는 뜻? 근데 안 그래도 내가 갑자기 막 이럴 수도 있나? 갑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나 보지. 짜잔, 나도 프로필 바꿨다. 헐, 뭐야? 야, 진짠 줄? 오, 신기하다. 우리 오빠 데뷔한 지 571일 됐거든. 그때부터 쭉. 오 마이 갓. 일명 모닝키스 움짤. 오빠, 굿모리. 야, 근데 너 이 오빠 생각하고 싶어. 어머, 너무 갖고 싶습니다. 오빠 생 언제 줄 거야? 그 전에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응? 누구 한 번만 털어주라. 예, 근데 여기 학원 다니는 거 맞아? 어허, 지금 내 능력을 의심하는 거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공간에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 그건 사이버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지. 게시글, 댓글, 좋아요, 팔로잉 등등. 그런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다 탈탈 털리게 돼 있단 말이지. 뭐야? 어? 당당. 아, 나. 어떡해? 어떡해? 아, 여기까지 와서 어떡하긴 뭘 어떡해. 정면 승부. 야, 끼리 봐야지. 아, 정우야.
주희야, 여긴 어떻게? 아, 그게 그 지나가다가 우연히. 야, 저 호구이 아니야? 근데 되게 오랜만이다. 아, 내가 좀 바빠가지고. 잘 지냈지? 아, 바빴구나. 그 카톡도 안 보던데 그렇게 바빴어? 아하, 그게... 정우야! 오래 기다렸지? 근데 얘는 누구야? 아... 와, 야, 너 진짜 지가다. 여기까지 쫓아왔어? 아직 미친 거 아니야? 정우야, 아, 제가 걔야? 너 쫓아다닌다는 그 스토커? 스토커... 어머, 얘 지금 뭐래? 야, 얘는 스토커가 아니라 제 여친이거든? 아야, 뭐해? 이 남자가 내 남친이다, 왜 말을 못해? 너 내가 네 남친이라고 뻥치고 다녔어? 너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뭔가 착각하나 본데. 착착해라. 뭐야, 못생긴 게. 가자. 정우야. 오, 삼각관계. 나 저기 차인 것 같은데? 아, 저런 놈이 다 있냐? 야, 구이야, 괜찮아? 아, 개 쓰레기. 아, 대박. 그 신발 신고 도망갔다. 나쁜 자식. 저리 스펙타클하냐. 짠하다 짠해, 그지? 보구이 빨리 와, 초록불이야. 보구이 초록불이라고. 보구이 빨리 와. 아직 미자라 술은 못 마시니까 이거라도 마셔. 카페인 함량을 좀 높여봤다. 나보고 스토커래. 와, 진짜 17년 인생 이런 막장 시츄에이션 또 처음 보네. 너네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어. 확 머리채라도 잡았어야지. 근데 너 진짜 스토커 아니지? 야, 아이, 생각할수록 완전 멍멍이네. 확 죽일까? 내가 그 자식이 그 신발 갖고 싶다고 티를 팍팍 내가지고 그거 사주려고 내가 맨날 지금 엄마인데. 근데 자식은 나한테 뭐 해줬는지 알아? 뭐 해줬는데? 없어. 있더라고. 너 왜 그랬어? 호구냐? 호구. 내가 호구지. 호구야. 아, 야, 살살 마셔. 어떻게 죽은 거야? 아우, 야. 우리가 많이 듣네. 전화 한번 해봐. 에이, 올 때 되면 오겠지. 너 진짜 오빠 맞냐? 야, 괜히 얼굴이 무기야. 저 구이 친구 덕희라고 하는데요. 구이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잠깐만, 저 금방 갈게요. 그만 울고 이제 들어와. 나 집에서 자꾸 전화 오니까 일단 간다. 야, 나 간다. 빠이. 구야, 괜찮아? 구이 오빠인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괜찮아? 어디 아파? 야, 너 얼굴이 못생겼어. 야, 봐봐. 울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너 남친한테 체였냐? 첫사랑은 산산이 부서졌고 흑역사만 남았다. 구이야, 일어났니? 잠깐 들어갈게. 아직 자나? 통의 문자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땐 아무것도 몰랐다. 너 기정 알지? 너 걔랑 좀 친하지 않았나? 형님 이렇게 행운의 사이다. 자기네가 얼마나 좋으면 일단 피스리랑 거든요. 독립하라고 그끝 즐기기로 유명한데 더럽게 걸린 것 같은데. 일단 얘 보내고 얘기하시죠.